우리 이제 심화 과정. 심화라고 하니까 좀 너무 대단해 보이나? 심화라고 하니까 좀 그렇다. 부끄럽다. 우리 이제 잠재적 재료가 이제 다 모이잖아요. 그러면, 이제 뭔가 합치려고 하는데 함정 카드가 많을 수 있잖아요. 그럴 때 제작하는 방법. 기본적으로 네 줄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. 예를 들면, 요렇게 세줄 있는 건안 돼. 크랩으로 한 줄을 무조건 붙여서 네 줄까지는 만들어야 돼. 거기까지는 기본이고, 그다음에 여기서 힘 옵션이 필요가 없어. 아, 난 이걸 떼고 싶어. 그러면 가장 베이스가 제거론으로 쓰는 방법이 있잖아요. 요거는 다들 아시죠? 제거론으로 쓰거나 혹은 이 혼돈 문양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뀐다는 것까지는 다들 아시잖아요. 근데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 있어요. 절망의 문양으로 봉인할 확률이 있다. 이거 보이죠? 그러니까 제거를 할때 사업 중에 랜덤이잖아. 근데 나는 이 하나만 빼고 싶어. 하나만. 그때 봉인을 하면 됩니다. 왜 봉인이 뭐냐면, 자, 원래 봉인작의 기본 개념은 뭐냐면, 이런 식으로 원래 이 게임이 네 줄밖에 안 되는 게임이야. 접두, 접미 이렇게 네 줄밖에 안 되는 게임인데, 하나를 봉인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다른 뭔가로 빼는 거예요. 이러면 다섯 줄이 돼. 유니크가 아닌 템들을 다섯 줄로 쓸수 있는 거야. 다섯 줄. 근데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잠재작을 할 때는 반대로 다섯 줄, 이 접두 접미가 랜덤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. 근데 이 봉인을 한 거는 포함이 안 돼요. 얘는 없다 쳐줘. 작업을 할 때. 그러면 이 절망의 문양으로 얘를 봉인할 확률이 있겠죠? 자, 안 됐어요. 이제 봉인 이렇게 안될 수도 있어. 자, 이러면 좀 슬픔. 이러면 좀 슬퍼. 좀 슬퍼지는 거긴 해. 원소 한번 해볼까? 자, 이러면 되죠. 아무튼 똥옵션 지었어. 똥옵션 지운 거야. 원소장은 1티어 필요 없잖아. 우리에게 원소장 1티어는 함정이긴 해. 왜냐면 다른 건 5화하고 6인데 쓰레기를 어차피 할 거기 때문에 대부분 하시면 맞아. 티어가 그렇게 높지 않은 애들로 봉인을 하실 거예요. 왜냐면 우리는 쓰레기 옵을 하나 빼는 거니까. 자, 그러면 평소처럼 저걸 빼고 뭐 원하는 뭐 능력치를 붙이겠죠. 근데 여기서도 이제 잠재력을, 단조 잠재력을 쓰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. 자, 보면 그냥 아이템만 봤을 때는 옵션 되게 이쁘죠? 다섯 개 붙였잖아요, 5개. 근데 이 원소 조항은 실제로 꼈을 땐 적용이 돼. 내 신발을 꼈을 때는. 근데 여기에서 하실 때는 원소 조항 빼고 4개가 붙습니다. 빼고 4개. 잠재작을 할때 그럼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거야. 똥 옵션을 빼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거지, 이제. 또 봉인하고. 붙이면 됩니다. 이번은 6티어짜리 붙긴 했네. 액자티어. 웬일이야? 성공. 이똥 옵션 줄이는 게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. 할 때. 그래서 이제 근데 봉인작이 이게 보시다시피 문양이 봉인 문양이 많이 안 나와요. 많이 안 나와가지고.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봉인 방법으로는 요거는 이제 망명템 아시죠? 망명템 실험적인 어쩌구 얘네들도 이렇게. 이제 붙을 때가 있거든요. 액자일템으로. 근데 얘네들 옵션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잖아. 포션 쿨다운은 필요 없는데 할 수도 있잖아. 얘네들 같은 경우는 더 쉬운 방법이 있어. 얘네들은 연구룬이라고 확정으로 두 번째 줄이 봉인됩니다. 얘네 베이스 같은 경우는 더 쉽긴 해. 근데 얘네는 이 보라색 템이 잘안 나오기도 해요. 그리고 나머지 옵션이 구린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알고만 있으면 될 듯. 실험적 옵션들은 실험적 옵션이 붙는 대신에 전체적으로 티어가 좀 낮더라고. 그래서 이제 이것도 된다는 거. 그 대신 얘는 보라색깔도 같이 있어야 돼. 이제 이중 베이스인 거야, 이중 베이스. 자, 그러면 전또 죽으러 가야 됩니다. 폐지 열심히 주워야겠지?